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은 70페이지 제4절 공인중개사 협회가 되겠습니다. 예. 공인중개사 협회를 줄여서 제가 협회라고 할게요. 협회는 친목단체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 개공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들끼리 친목단체 만들죠. 특히 요즘 연말 막년회라 해서 막년회 갈 때도 많을 거야. 그치? 우리 동생도 막년회 좀 요새 많이 참석하지? 몇개 못해서도 강사들은 막년회도 못 가잖아. 그렇잖아요. 강의 끝나가려면 10시 반인데 막년회 가면 다 끝났는데. 그래서 하여간 친목 모임 단체를 협회라고 하는데 개공이 만들었어요. 근데 개공은 몇 종류의 개공이 있어요? 세 종류.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근데 법개공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자연인이 아니죠. 그럼 친목단체 만나서 뭐예요? 반가 반가? 이거 하지. 근데 법개공이 만나서 반가 반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법개공은 단지 서류에 불과한 거야. 그치? 그냥 회사 자체가 만날 수도 없고 회사 자체가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 중에서도 자연인에 해당되는 공개공과 부개공이 만든 친목단체를 협회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공개공과 부개공은 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죠. 근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했어요. 법인으로 한다. 법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등기가 된 단체죠. 단체 중에서도 등기가 된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협회는 법인인데 법인 중에서도 어떤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냐? 친목단체니까 영리 목적이에요, 비영리예요? 비영리. 비영리 목적에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민법 첫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그리고 저도 몇번 설명드렸어요.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의 개념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쵸?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됐다 이거죠. 어떻게? 출생을 하면 자연적으로 자연인이 되는 거죠. 근데 법인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게 아니라 법에서 요로요로한 요건을 갖추면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면 법에서 뭐라 되세요? 어떠한 모임을 만들어서 등기를 하면 그때서야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모임에 대한 등기까지 하면 그때서야 법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등기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 근데 등기소는 몇 가지의 등기소가 있다 했어요? 세 종류. 부동산 등기소. 두 번째는 법인 등기소. 세 번째는 후견 등기소. 그중에서도 법인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단체지만 그때서야 법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덕수궁 동달기 타고 들어가면 왼쪽에 있어요. 상업등기소가. 근데 이 법인은 크게 보면은 왜 이러한 모임을 만들었냐? 모임을 만든 목적이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에 따라서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리법인은 모임을 만든 목적이 돈벌 목적이야. 이건 이제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죠.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비영리법인은 돈벌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상법에 규정한 게 아니라 이종근 선생님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민법에서 적용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두 종류의 비영리법인이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이렇게 둘로 구분하죠. 사단법인은 돈 벌 목적이 아닌 거는 둘 다 똑같아. 재단법인도. 근데 그냥 이건 친목 모임, 학술 모임, 기예 모임, 예술단체, 친목단체, 학술단체, 기예단체, 기술과 예술, 음악인 협회, 미술가 협회, 이런 것들. 이런 모임이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등기를 해줘요. 근데 재단법인은 이거는 교육 등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법인이죠. 학교법인. 여러분들 그 우리 맨 왼쪽에 있는 우리 막내 중학교 고등학교 나올 때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강원도 철원? 철원 여자 고등학교? 종합 고등학교야? 종합. 응. 우리 가운데는? 은광. 어? 은광? 그러면 은광 여자 고등학교 교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아니 왼쪽에는 은광 여자 고등학교 하고 오른쪽에는 학교법인 은광법인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걸? 이렇게 돼 있을게요. 학교 들어가면서 교문에 한쪽은 무슨 무슨 중학교, 무슨 무슨 고등학교. 오른쪽엔 학교법인 무슨 무슨 법인. 그게 바로 학교법인이 바로 재단법인이야. 이런 경우에는 등기하려면 재산을 출연해야 돼요. 출연한다는 것은 돈이나 또는 부동산을 내놔야 돼. 이걸 가지고서 모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등기해줘요. 학교 설립하려면 나 학교 설립하겠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등기하려면 해주나 안 해주지. 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사가 있어야 돼. 교사라는 것은 교육하기 위한 건물을 교사라고 해. 학교 선생이 아니라 교사 하는 것은 학교 건물, 학교 운동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걸 내놔야지만 등기해준다 이거야. 그죠? 다 이거 돈 벌 목적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죠. 근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해놓는데 즉 등기가 되어야지만 협회로 인정하는데 돈 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고 또한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등기해주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협회는 법인이라고 한다는데 협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있어요. 협회가 설립되는 과정은 네 단계 과정을 거쳐요. 일단 여러분들도 친목 모임을 만들 때 똑같아요. 일단 몇 명이 야 우리 무슨 모임 하나 만들어볼까? 몇 명이 모여서 한번 얘기하죠. 발기인이라고 해요. 300명 이상인 개공이 발기인이 일단 모여. 그래서 회칙을 만들어. 회칙을 정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관. 요게 첫 번째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요 정관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동의해야 되냐? 창립총회를 열어요. 창립총회는 전체 600명 이상인 개공이 창립총회를 열어야 돼. 근데 이 600명 안에 서울에 있는 개공이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나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의 개공이 골고루 모여서 전체 6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요 정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라고 과반수가 동의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니들
친목 모임 만들어도 돼. 라고 인가를 해줘야 돼요. 인가라는 것은 국가의 독의를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해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립인가증을 줘요. 인가증. 설립인가증을 교부해주면 이 설립인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등기해줘. 그러면 이때서야 협회가 이때서야 성립되는 거예요. 아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했죠? 그러니까 협회는 등기해야지만 그때서야 협회로 인정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협회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게 협회가 이제서야 협회가 된 거예요. 그럼 협회의 조직이 있어요. 협회는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이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밑에 하부 조직이 있어요. 하부 조직. 지부, 지부 밑에 지회. 이렇게 하부 조직이 있을 수 있죠. 협회는 지부와 지회를 둘 의무는 없지만 둘 수도 있어요. 둘 수 있다는 것은 둘 의무는 없지만 둘 수도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이를 우리는 시도라고 하죠. 시도에 별도의 지부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시군구에 또 지회도 둘 수 있어요. 이때 시에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었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서울특별시에 또 지부를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광역시마다 또 지부도 둘 수 있어요. 도마다 지부도 또 둘 수 있다 이거죠. 그 밑에 지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회. 경기도 가평군 지회.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를 말하는 거니까 경기도 화성시 하면은 화성시는 구가 없어요. 그럼 화성시 지회.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도 구가 없어요. 그럼 경기도 파주시 지회. 네? 만일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에 두었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 있고 특별시에 지부도 둘 수 있고 경기도 각 광역시도 지부를 둘 수 있고 경기도에 또 지부를 둘 수 있고 충청도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도 지회를 둘 수 있고 경기도 구리시에도 지회를 둘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충청남도 뭐 서산시에도 지회를 둘 수 있고 강원도 강릉시에도 지회를 둘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각 시군구마다 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를 봅니다. 양가로 삼아 협회. 그럼 이 협회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 협회가 하는 업무는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협회 고유 업무는 이 친목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예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외우질 않으셔도 돼요. 71쪽.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서로 뭐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업무. 두 번째,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 이런 하는 업무. 세 번째,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업무. 네 번째는 회원의 윤리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는 업무. 다섯 번째 보니까 뭐가 되세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게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사업. 여섯 번째는 공제사업. 협회가 보험사업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협회가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협회가 하는 이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죠. 그 밖에도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유 업무가 이런 것들이고요. 수탁 업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을 위탁을 받아서 교육도 대신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시험장 빌리고
감독관 배치하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아서 대신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회 고유 업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인데,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아서 협회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협회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서. 그리고 공제사업도 할 수 있는데 보험사업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험사업. 지금 현재 보험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업 공인 중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을 하려면 먼저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 공제 규정이라는 것은 보험약관이에요. 여러분 보험 가입하면 보험약관 주죠? 협회 가입해도 보험약관을 주는데 보험약관을 공제 규정이라고 해요. 공제료 얼마 받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상권 행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관을 공제규정이라고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제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공제금으로 배상해 주는 사업이죠. 즉 공제료 받아서 모아진 공제료를 가지고 공제금을 배상해 주는 사업이 바로 공제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협회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도 하고 공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부 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어요. 협회가 딱 만들어졌으면 이 협회에 개공 등이 가입을 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친목단체 꼭 가입할 의무는 없잖아요. 협회에 가입한 개공을 우리는 협회 입장에서는 회원이라고 하고,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개공을 우리는 비회원이라고 하는데,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협회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하고 있죠?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협회가 보험사업, 공제사업 하고 있죠?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다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2쪽.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의 마지막 끝자락이 제6장 감독상 명령 및 행정처분 벌칙인데요. 요거는 지금까지 이제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공부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지 감독하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파트가 바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벌칙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따로 묶은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는 건 제가 1, 2월달 과정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다 암기시켜 드릴 거고, 지금 큰 틀만 잡는 거예요. 기초 과정에서는 큰 틀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 뜻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72페이지 지도 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지도감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국가가 지도하고 감독한다 이거예요. 누가? 국가가. 기관이. 사업을 하는 개공이나 거래정보사업자가 공인중개사법 규정대로 제대로 중개업을 하고 거래정보사업하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도감독이란 뜻이에요. 지도감독 해봤더니 요 분들이 법을 위반했다면, 이분들이 법을 위반했어요. 이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네. 위반했으면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해요.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가 바로 행정처분과 벌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 73쪽 행정처분이 나와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자에 대해서 자기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취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행정관청은 등록관청도 있을, 등록관청도 행정관청이죠? 시군구청장이니까.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행정관청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관청이에요. 행정관청이 법 위반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여한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을 취소처분.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해요. 이를 정지처분. 그럼 취소처분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겠죠. 개공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을 우리는 무슨 처분이라고 해요?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개공이란 뭐예요? 개공이란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잖아요. 개공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을 등록 취소 처분.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이 있어요. 이를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불러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이 있어요. 이를 우리는 지정, 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이게요. 이게 바로 취소 처분이고 영업정지 처분은 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 소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있어요. 이를 뭐라고 해요? 자격정지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같은 것을 우리는 정지처분이라는 거죠. 벌칙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이건 벌칙은 좀 넘어가서 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8페이지에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법 위반자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입증됐을 때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형으로 처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형벌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행정질서벌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행정관청이니까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 위반했을 때 제재는 행정처분이란 제재와 벌칙이란 제재를 가는데 그중에서 행정처분이란 법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취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정지 처분하는 것을 행정 처분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처분 중에서도 행정 처분 중에서도 교재 73페이지를 봐요. 행정 처분 중에서도 개공에 대한 행정 처분도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도 있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하냐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73쪽 1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개공은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있죠.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크게 보면은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 둘로 나눠져요.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것은 등록증을 뺏었다는 뜻이 아니라 개공으로 이름을 올려준 그 장부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관청이 등록 기준 갖췄는지 확인해서 등록해주죠. 등록해줬다는 것은 등록증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장부에다가 이 사람이 개공이야!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개공이 됐어! 라고 장부에 이름을 올려주는 것을 등록이라고 하고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것은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에 개공이라고 이름을 올려준 것을 지우는 행위가 바로 등록 취소 처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지가 법에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양가로 1번 등록 취소 처분 중에서 1 동그라미 1번 절대적 등록 취소.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또는 필요적 등록 취소 또는 지속적 등록 취소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지금 외워야 되냐?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울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라고 그랬는데 사유가 뒷방방하나. 그래서 그냥 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 책에 박스에 있는데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사부가 결혼했더니 이 양이 속았다고 두 번이나 엎어지고 지랄 떨었네. 이게 이제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될 사유 여러분 73쪽에 있는 음향 박스에 있는 쭉 내용인데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예,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개공이 사망하거나 또는 개공이 법개공이 해산됐어요. 그럼 사망했으니 없어졌잖아요. 법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등록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즉 개공은 아닌 신분이 됐지만 장부에 있는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거죠. 등록을 하긴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 등록관청 공무원과 짜고서 허위로 등록받았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았으면 그 등록한 거를 등록관청은 취소시켜야 돼. 장부 이름을 지워야 되는 거지. 또한 개공이 중견마다가 결격 해당돼서 예를 들면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럼 교도소에 있으면 중견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 등록은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이상 등록했어요. 이중 등록. 등록증을 남한테 양도대해서 개공이 다른 개공에 또 이중 소속했어. 자기 사무소 근무하면서 다른 개공에 또 소속했다 이거예요. 등록을 다 취소해야 됩니다.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업무정지는 영업정지인데 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죠. 근데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짧으면 15일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많이 길어봤자 66개월. 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한다 이게요. 업무정지를 두 번 받은 상태에서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거 상습범이지. 이때는 업무정지 하지 않고 등록을 무조건 취소시키는 거예요. 또한 개공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못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만약 중개 업무를 직접 했다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개공이 고용한 소속공인 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았어. 자격정지는 소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하죠. 이것도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예요. 소공에 대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 중개사에게 이 개공이 중개업무라고 시켰어. 일 시켰다면 일 시킨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죠. 뭐 이게 쓸 필요도 없대. 책에 다 있는데 이걸 왜 써? 이걸. 나중에 암기할 것도 한꺼번에 다 암기 방법에다 다 정리해 드릴 텐데. 근데 동그라미 2번 74조금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대신 할 수도 있는 경우를 우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를 상대적 등록 취소 또는 재량적 등록 취소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도 표현해요. 이런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6개월간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는 사유가 있어요. 이런 위반행위. 어떤 위반행위냐?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등록을 한 개공이 나중에 등록 기준이 미달됐어요. 예를 들면 사무소를 이전했는데 가설 건물을 이전했네. 그럼 등록 기준이 미달돼 버렸지. 그럼 등록해준 것을 다시 취소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아 그러면 아 등록 취소 처분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고 그냥 6개월 업무 정지를 대신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는 6개월 업무 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행정 처분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위반 행위도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등록이 취소 처분됐으면 만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 사람은 A는 개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이 등록증을 7년에 반납해야 돼.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3년간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게 교재 74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있어요. 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해요. 이건 아주 경미한 위반행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하는데 이를 업무정지라고 하죠. 근데 이 개공 중에서는 법개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법개공이 만일 if 법개공이 있는데 법개공하면 이건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데 플러스 별도로 분사무소 둘 수 있죠. 주된 사무소가 경면을 위반행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분사무소는 그대로 중개업을 해도 돼. 근데 분사무소에서 법을 위반했으면 분사무소만 영업정지하고 주된 사무소는 그대로 중개업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법을 위반한 사무소만 업무정지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업무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교재 뒷방 많은데 74페이지 보면 1번, 2번 쭉 있는 것 중에서 2번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업무정지할 수 있냐. 개공은 업무하기 전에 인장 등록부터 해야죠.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린 다음에 업무해야 되잖아요.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바로 업무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하나가 되죠. 이 업무정지 사유도 뒷방 말인데 이것도 1, 2월 달 공부할 때 싹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아 업무정지하면 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말하고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구나.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교재 76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겠어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냐면 시도지사가 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해. 이때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 다 적용되는 공인중개사였어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까지 한 자. 뭐라 불러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공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뭐라 불러요? 소속. 이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지만 전혀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증 썩혀먹고 있어요.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도 다 공인중개사예요. 자격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 처분에서는 자격증을 뺏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격증 교부 대장에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지은 행위가 바로 자격 취소 처분이에요. 준 놈만이 뺏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먼저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요.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법 위반했는지 조사만 하는 거지. 법 위반 조사.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조사 결과가 나와. 이 조사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74페이지 음향 박스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할 거지만 이런 경우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든가, 자격증을 남한테 양도대했다든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받았어요. 그걸 자격정지라고 하죠?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하면 안 되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계속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요. 자격취소 처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7일 내에 반납해야 돼. 자격 취소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시험에 응시도 못해. 뿐만 아니라 3년간은 중개업소에 종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종류의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있어요. 이를 뭐라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자격정지. 그래서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영업정지인데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할 수 있는데 이를 자격정지라고 해요. 예를 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떤 경우 했느냐. 소속 공인중개사도 한 중개사무소에만 속해야죠. 근데 여러 중개사무소에 이중 소속을 했다든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업무하기 전에 인장등록해야죠. 인장등록을 하지 않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시작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소공에 대한 영업정지할 수 있는데 이를 자격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세한 것도 다 1월달에 할고요. 그 다음에 교재 78쪽 보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판사 안 하고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이를 지정취소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방법은 지정이죠. 지정 누가 해줘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서 돈 벌어도 돼 라고 지정해줬는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78페이지에 다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경우로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 돼요. 예를 들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든가 하면 지정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서 3월 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또는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 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되는데 생활정보지 있는 정보 등을 공개했다든가 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정해준 것을 다시 취소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개공 등록증 반납하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라 했어요. 그런데 개공이 영업정지 즉 업무정지 받았어요. 소공이 영업정지 즉 자격정지 처분 받았어요. 하더라도 등록증 자격증 반납하지 않아요.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도 지정서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행정처분 중에서 증 반납해야 되는 경우는 등록취소 처분 받은 경우와 자격취소 처분 받은 경우만 증 반납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나 두고 등록취소 처분 받으면 개공의 신분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일반이 된 거다. 자격취소 처분을 받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근데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개공의 신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단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만 중개업을 못하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 업무만 못할 뿐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처분 받으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자격은 박탈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제 벌칙이 제3절인데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할 수 있지만 거기다 벌칙도 갈 수 있어요.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형벌형은 법 위반자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처벌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형벌은 지금 현재 법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여기 세 개는 2천만 원이라도 있는데 그걸 개정됐어요. 그래서 2천이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는 사유와 그게 바로 교재 78페이지 양가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79페이지에 있는데 법 위반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처벌하는 것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이거 예전에 2000년대 3천으로 개정됐어요. 개정됐으니까 꼭 개정됐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면 박스에서 78페이지 1번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밖에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 중에서도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예를 들면 주택청약 통장 같은 증서를 매매 교환하도록 중개했거나 그러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그 다음에 79쪽 동그라미에서 한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정했다. 즉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79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형벌을 골라서 때릴 수 있는 위반행위도 있는데 뭐 쭉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1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했거나 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대했다든가 또는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양수대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또는 2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칭했다든가 또는 이중 등록했다든가 뭐 이런 이중 사무소에 설치 뭐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했다든가 뭐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이 지금 사유를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유는 1월 달부터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순차적으로 외우고 지금을 외우는 게 아니라 행정형벌이란 뜻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 하나로 처벌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유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는 사유를 둘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 이제 80페이지 행정질서벌입니다. 행정질서벌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행정질서벌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 행정형벌 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하는 거 이렇게 이제 뜻만 이해하면 돼요. 행정질서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합니다. 그냥
행정질서벌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구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도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도 있거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다 암기가 돼요. 한 방에 다 암기가 돼요. 이렇게 구분만 안 얻으면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그때 할 때 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뭐 설 연수 영감 감시형 이게 전체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를 들면은 설 연수 영감 감시용 이게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쓸 필요도 없어요. 개공이 매수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500만 원 이하가 되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가 되려.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해봐라 이런 감독상 명령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가 되려. 협회가 업무보고해봐라는 명령 따르고도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공제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해. 시정명령 따르지 않았을 때 뭐 1년간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돼. 사업시적 공시하지 않았을 때도 500만 원 이하가 되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그거 나중에 상세 설명을 또 해요. 100만 원 이하가 되려도 뭐 이복에 문패 반납 뭐 이런 건데 사무소 이전했으면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험 가입했다라고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죠. 보험서도 복사해줘야지. 그거 안 해도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사무소에 등록증 게시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써야 되는데 안 써도 100만 원 이하가 되려.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폐업 등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하자고 무단 폐업해도 100만 원 이하가 되려.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받은 사람이 7일 내 등록증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증 등록증 반납 안 해도 100만 원 이하 되려. 이게 바로 그 100만 원 이하 되려인데 요런 내용이 그냥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 질서벌이란 법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 질서벌이란 뜻이구나. 행정 형벌이란 것은 법 위반자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형벌을 구하는 것은 행정 형벌이구나. 요렇게 그냥 뜻만 일단 기초 과정에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전부 다가 1, 2월 달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한다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머릿속에 비빔밥 돼서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여기서 최소한도 30문제에서 32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이 과목이 총 4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30문제에서 32문제가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오고 다음 주에 공부하실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3편 그 다음 주에 또 할 제3편 중개실무 파트에서 4문제 많게 나올 때는 6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럼 이번 마지막 시간에 한 거 한번 복습 한번 하고서 수업 마칠게요. 이번 시간에 일단 협회 공부했어요. 협회는 공개공과 부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인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즉 등기가 되어야지만 협회로 인정한다. 그런데 협회는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협회가 설립되려면 네 단계 과정을 거친다. 일단 발기인이 모여서 회칙을 만든다. 이를 정관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정관에 대해서 창립청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인가증 준다. 인가증이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등기서에서 설립 등기한다. 그러면 그때서 협회가 성립된 것이다.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건 제한이 없다. 근데 주된 사무소 밑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도 있다. 지부는 특광도에, 즉 시도에. 지회는 각 시군구에. 이때 시라는 것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군구에 지회도 둘 수 있다. 또한 협회는 고유 업무, 수탁 업무 다 할 수 있는데 고유 업무 중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도 할 수 있고 공제 사업도 할 수 있다.
특히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공제 규정, 즉 보험약관을 공제 규정이라고 하고 공제 규정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협회에 가입한 개공을 회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공을 비회원.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협회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 공제사업 다 이용할 수가 있다. 법을 위반한 개공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제재는 행정처분과 벌칙 두 가지가 있다. 행정처분은 행정관청이 법 위반자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특히 개공에 대한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을 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을 자격취소처분, 거래정보사업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지정취소처분. 또한 영업정지는 두 종류의 영업정지가 있다. 개공에 대해서 영업정지하는 것을 업무정지 처분, 소공에 대해서 영업정지하는 것을 자격정지 처분.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둘 다 6개월 범위 안에서 정지 처분한다. 취소 처분을 받으면 개공의 신분은 없어지고 공인중개사 신분은 없어지고 거래정보사업자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개공의 신분은 그대로 인정,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 처분 받았을 때는 등록증, 자격증을 반납하지만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받았을 때는 증 반납하지 않는다. 벌칙은 두 종류가 있는데 법 위반자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관청인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질서벌이라고 표현한다. 각각의 사유가 있지만 외우는 것은 1월부터 공부할 때 그때부터 외우는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구분만 할 줄 알면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